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 벌써 한 주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금요일 오후 11시입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과 전술,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 이제 그 갈매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공부 준비했고요. 못한 이야기들은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샵 3772 혹은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 후 채널 추가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저희 그 증권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권병이라고 그러나요? 주식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기운이 약간 쭉 없습니다. 열심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심 내셔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준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어떤 기회를 다음 주에는 맞지 않을까. 이번 주 좀 힘드셨다 하더라도 힘내셔서 다음 주에는 전략과 전술 잘 쓰셔서 대박 수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뭐냐면 트렌드를 따라가자. 영어로 이제 추세라는 것이 이제 트렌드죠, 그죠? 뭐 트렌드 있게 살자, 뭐 엣지 있게 살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추세 매매법인데 저번 주에 이제 원이었으면 이번 주에는 투입니다. 뭔가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겠죠.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원만한 투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원에 대한 인상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투가 나왔을 경우 원보다 흥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투가 저번 주에 원보다도 더 큰 어떤 기회와 기준의 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법에 대해서 일단 갈매기 매매법 저번 주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바닥 저점 턴어라운드 포착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775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새우 과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닥에서 새우 과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후 눌린 공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여기서 우리는 매입 포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눌림 공략을 하자. 자, 바닥에 저점 턴어라운드, 바닥에 저점 턴어라운드와 함께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자, 775 장대 양봉, 과자를 먹어야지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급등후 눌림 공략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주 시간에 함께했습니다. 신용 비율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즉 이거는 뭐냐면 갈매기의 날개에 뭐가 묻은 거예요. 비가 오는 거랑 똑같죠. 추적추적 날아가면 멀리 못 가겠죠. 그게 이제 신용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갈매기가 벌써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뭐 다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갈매기는 50km를 갈 수 있고 어떤 갈매기는 3km를 갈 수 있고 뭐 어떤 갈매기는 10km를 갈 수 있듯이 기존 적정 체력, 즉 시장에선 적정 시총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정말 항해를 잘하듯 혹은 항해는 이제 바다 배니까 이제 공중을 잘 날아야겠네, 그죠? 21선과 20, 61선의 어떠한 위에서 이런 날갯짓을 갖게 되면 훨씬 더 훨훨 날 수 있다라는 게 저번 주에 배웠던 갈매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림화 시켜서 피보나치 혹은 엘리어트 파동,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안에 이제 피보나치 값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략하는 자리인 저 3번 자리에서 777 혹은 775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777은 뭐였죠?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작, 스타트는요, 777입니다. 7은 뭐예요?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고 이 7은 거래대금 70억이고 마지막 이 7은 신용비율 7% 이하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매기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매기 패턴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을 추격해보면, 자, 엘리어트 1파, 엘리어트 2파, 엘리어트 3파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데, 자, 여기서 무슨 파동을 만들었죠? 자, 확장을 해드렸죠? 이전에 저점을 찍고 다시 전고를 만들었던 것은 도전이었다.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도 있다. 이 부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 우리가 이제 이 새우가자가 나오고 나서는 제가 부리로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눌린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눌린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을 타이밍 잡고 수익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기억하자. 갈매기가 뜨고 나서 새우가자가 뜨고 새우가자가 떴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말자. 한번 왕 눌렀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배웠던 갈매기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매기 패턴, 제가 딱 갈매기 하게 되니까 날개가 어떤지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개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갈매기는 날개가 이렇게 날진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나니까 요걸 기억하자. 갈매기 패턴은 요거다. 근데 이게 이제 원버전, 이제 갈매기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저번 주에 예고편을 드렸죠. 자, 우리는 이런 패턴도 좋은데, 자, 이런 패턴에는 이제 뭐 1파, 2파, 지금 여기 1파와 2파죠. 여기 이제 제가 만든 확장파고요. 자, 그리고 이제 3파가 나오는 건데, 이런 패턴, 갈매기에 휘어진 패턴도 좋은데, 다음 그림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패턴이 더 시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독수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패턴은 뭐냐? 바닥에서, 자, 바닥에서 이런 패턴, 1파, 자, 여기 이제 확장파니까, 자, 2파, 3파인데 2파가 굉장히 단조로우면 대시세를 분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자. 근데 이 독수리 하게 되니까 이제 더 멀리 날아가는 새가 생각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왜? 이건 엘리어트 파동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2파가 복잡하면,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조밀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텅 빈 어떤 이러한 것을 보고 복잡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있고 조밀한 곳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복잡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부분이 복잡하다는 거는 결국은 특정 자리에서 횡보가 되면서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그러니까 2파가 굉장히 에너지가 응축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3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매기에서 우리가 뭘로 바뀝니까? 독수리로 바뀌었고, 독수리에서 이제는 더 진화된 버전. 똑같은 독수리인데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죠? 멋있죠, 그림. 자, 이건 뭐냐? 자, 새우가자를 하나 먹으면 힘이 조금 약하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새우가자가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사조 투자법. 새우과자 두 개를 먹고 회사는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눌림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바로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이 아닌 어떤 대시세 파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일반적인 것은 갈매기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복잡한 구조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2파가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특정 구간에 많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행보 구간의 패턴들이 나타난다 해서 독수리 패턴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뭐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한다면, 자, 이제는 옹기종기 모인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비축돼 있어야 되고 힘이 비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의 비축 정도를 결국은 우리가 보는 새우가자 두 개, 즉 장대항봉 두 개와 대규모 수급에 대한 로직을 우리는 체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죠? 갈매기, 갈매기에서 독수리, 독수리에서 불사조. 자, 갈매기 같은 경우는 가장 깼다는 거죠. 3파에 날개가 약간 좀 꺾여 있습니다. 3파에 새우가자가 나오고 그것을 부리로 누를 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수리 패턴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 일단 2파가 복잡해야 돼. 즉, 평평하게 멀리 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2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새우가자 나왔을 때 눌림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 왜? 어떤 특정 자리에 힘이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지대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사조 패턴은 무엇이냐면
자, 결국은 이제 불사조는 새우과자가 두 개가 떠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의 새우과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보고 끼룩끼룩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불사조 패턴이다. 자, 그럼 이제 독수리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독수리 파동 모형에서 보게 되면 갈매기 파동 모형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더 시세가 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매기는 약간은 조금 뭐예요? 좀 따스한 느낌이라면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엘리엇 2파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날아가고 있다가 새우과자 포착됩니다. 자, 새우과자 우리 기억하시죠? 777. 자, 777 뭡니까?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자, 신용 비율이 7% 이하. 근데 이제 나중에 775로 바뀌긴 하는데, 예, 기타 7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로직들 봐야 될 부분과 보지 말아야 될 부분, 시세의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새우과자 뜹니다. 새우과자 뜨고 나서 자, 큰 새우과자를 상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걀을 쫙 피면서 이제 새우과자를 쫙 예, 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예, 이런 포인트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노린다. 즉 복잡하기 때문에 대량 딱 양봉이 나오고 나면 바로 수직항항해가지고 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독수리 패턴의 흐름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매기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그죠? 갈매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불사조에 대해서 배우시면 오늘 예, 기본적인 그림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이죠. 바닥에서 불사조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사의 세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각 구간에서 담고 나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불사조다. 강력한 하락 후 1차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2차 되돌림 장악 거래량이 발생 시 불사조는 완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이 안 잡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하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뚜렷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뚜렷한 하락을 의미하는데 그 이후에 자 어떤 구간이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장대 양봉에서의 그 가격은 P1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P2라 부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뭐예요? 거래량도 비교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 이 종목이 어떠한 원인 혹은 어떤 것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거래량 이슈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래량을 V1, V2 이렇게 놓자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네, P1, 네, 1차 가격의 P1은 예, P2보다는 예, 낮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부분 이후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1차 거래량과 2차 거래량이 같을 수도 있고요. 혹은 2차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자, 불사조 패턴은 1차 거래량 가격 캔들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흐름에 따라 맡겨보고 예, 체크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까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불사조 패턴까지. 불사조 패턴은 뭐라고요? 자, 맨 처음에 갈매기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평한 것을 보는 게 불사조고 그 다음에 이 불사조에서 흐름에 대한 로직들이 체크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적어 놓읍시다. 갈매기냐. 그 다음에, 독수리냐. 아니면, 예, 불사조냐. 자, 이렇게 구조를 잡혔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바닥을 형성해야 되죠. 바닥은 1745원이라는 예, 바닥을 형성했고요. 자, 날개를 보자니 굉장히 평행한 날개입니다. 이 굉장히 평행한 날개는, 기본적으로는 독수리 패턴이죠. 자, 2파가 복잡했기 때문에 시세는 굉장히 빠르게 납니다. 2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시세는 빠르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주주 흘러서 다시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모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HTS에서 혹은 차트에서 바닥에서 이런 어떠한 그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떠야 돼요?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새우과자 이후에 눌리면 공략하든 아니면 새우과자 패턴들을 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컴파운드라든지 자동차 내장재 제품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로직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파동값들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법들은 좀 확인해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R택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상한가를 갔는데 그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 이게 과연, 어떠한 누구의 흐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잡히죠? 자, 요거는 한쪽은 독수리고, 그죠? 한쪽은 독수리고, 한쪽은 갈매기입니다. 자, 지지대를 보니까 5G 관련주로서 지금 막 돌파를 했어요. 그죠? 지금 막 돌파했고, 20, 60선은 깔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또 압축될까봐 20, 60선은 깔지 않았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그려지고요. 또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런 데가 지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와 요런 포인트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하시자고 말씀드린 거 제가 되게 단순하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복잡하게 보고 어렵게 볼수록 주식은 더 어려워지고요. 주식 조금 더 단순하게 보고 또 기본적인 로직 안에서 본다면 주식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FR택 보겠습니다. FR택이 이런 식의 어떤 주가 차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날개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날개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을 했죠. 자, 어쨌든 간 에너지가 발생했으니까 나중에 뭐 해야 돼? 새우과자를 먹었으니 눌림 자리를 공략해야 되겠죠. 21선과 61선 그리고 이 눌림자리 공략을 통해서 이 종목은 볼 수 있다. 왜냐? 시장에서도 재무 구조가 좋고 기본적인 매매 패턴이 맞으면 이런 로직들로 계산해서 보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으실 거다. 종목적인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로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 제가 이제 5G 시장을 왜 갖고 왔냐면 갑자기 이제 5G 이야기들이 되게 부정적으로만 지나갔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1조 원 규모의 5G 관련된 것을 수주하면서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성과와 기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GNC 에너지입니다. 고유가 시대인데 똑같아요. 자, 이 차트 볼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죠. 여기 날개가 좀 짧습니다. 그죠? 날개가 좀 짧고 요 같은 경우 날개가 긴데 이거는 갈매기죠. 이거 불사조는 왜 안 됩니까? 예, 불사조는요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차트 종가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보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고가가 넘어갔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원 패턴. 자, P1 그 다음에 여기 가격 2, P2 자, V1, V2 자, 그럼 지지와 저항에서 요 구간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로직적 구조로 인해서 흐름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이런 불사조 기법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요 자리에서 같은 수급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자, 요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죠? 여기서 눌림 났고, 한 네 번 나왔어요. 근데, 느림의 미학의 종목인 거죠. 느림의 미학의 종목. 예.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정말 바로 이렇게 날아갈지, 아니면 시간을 끌고 상승을 할 걸지에 대해서는, 자체 구분이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구조, 예, 갈매기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1, 네, P2, 예, V1, V2의 흐름이
발생을 했다. 이건 불사조 구조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의 봄직함을 했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다린 분에 한해서는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의 흐름들도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워낙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까요? 예,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관을 가스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PNG겠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기차에 있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액화를 했다라고 하죠. LNG죠. LNG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 천연가스와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고유가 관련주로 가는데 시총이 너무 낮아요. 시총이 낮다 보니까 그 시총의 흐름에 따라서도 주가 포지션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구간들이 다 로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패턴들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자꾸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해결되면 시장은 돌아섭니다. 저는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유가가 돌아서면 시장은 다시 기술주라든지 원래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그런 구조상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건바이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요. 주식이라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고 로직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면 이제는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5G 혹은 도시항공교통 UAM 관련주 정책 테마주로도 엮였었던 흐름이네요. 자, 흐름을 보게 되면 시총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 UAM 같은 경우 자, 첫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대량적인 양봉을 그리게 되면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제 이제 갈매기가 멀리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나를 수 있고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나서 조금 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잡혀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면서 패턴들은 종목들은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간 주가 상황으로요. 예, 도시망공통 관련주이다 보니 전고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3,000원 이하에서 매력적일 수 있네요. 그죠? 3,000원 이하에서 언더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G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간 1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직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E&D입니다. 전구체 매출 본격화라는 건데 제가 이제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는 조금 그냥 이렇게 풀어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산텔레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갈매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갈매기라고 보기에는 약간 복잡하죠? 이거 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수리잖아요. 독수리인데 새우과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새우과자 여러 번 발생해. 뭐예요? 불사조잖아요. 자, 지금 이해 가세요? 자, 불사조죠? 그 불사조에서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 부양이 나온다.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다시 갈매기는 저번에 배웠던 건데 날매기가 구조가 됐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고 독수리에서 불사조가 되는 이런 차트만 잡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내용이 붙어야 되고 시험적인 계산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볼까요? E&D. 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응용해 보는 겁니다. 자, 날개 요건 뭐예요? 갈매기 날개. 자, 요건 뭐예요? 불사조 날개. 아니다, 정정할게요. 저도 말을 틀렸네요. 갈매기, 그 다음에 독수리. 자, 독수리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사조죠. 자, 이해 가세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그러면 이런 눌린 공략 자리들이 좀 불안함이 덜하죠. 그러면서 이슈를 보니까 이런 이슈에는 뭐가 껴있었던 거예요? 전구체라는 내용의 이슈가 껴있었던 겁니다. 전구체 매출 본격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총이 어느 정도 낮게 있다 보니까 시장 빠져도 독수리 그리고 불사조까지 진화한 모습의 패턴에서는 뚜렷한 어떤 변화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모양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갈매기, 새우과자, 누르기, 파동.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만 해서 주가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놨으면 아마 안정적으로 종목이 진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한 구조 상황에선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모멘텀을 떠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게요. 자, 제가 일부러 안 그려놨어요. 어디가 갈매기예요? 찾으셨나요? 아, 그렇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하나. 이거 완벽한 갈매기네요. 독수리는 아니고. 갈매기가 끼룩끼룩 떴죠.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팁 드리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새우가자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의 구조니까 여기가 이탈하면 손절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면 요 저가를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눌림 이후에 바로 시세를 줬습니다. 한 30% 정도 시세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눌린 거죠. 눌렸는데 여기 지지대까지 올리고 나서 주가 파동이 발생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갈매기를 분석하고 새우과자를 분석하고 이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죠. 아, 이 회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 F카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구조의 흐름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진다이아. 이거는 제가 방송을 했었죠. 공부해보시자라고 해서 수소 오늘 이슈 나왔잖아요. 그죠? 수소는 제가 볼 때 가장 수소만 제대로 연구하잖아요. 이거 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나 수소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작은 에너지 그리고 그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업용 다이아와 그다음에 일진 관련해서 수소 관련된 또 이슈 또 지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오늘 네, 반등이 나왔었죠. 자, 근데 그러한 구조를 봤을 경우에 이제 갈매기를 잡아보자. 갈매기 어디서 끼룩끼룩 떴나 봅시다. 자, 여기서 갈매기 끼룩끼룩 떴죠. 그죠? 외롭게 떴어요, 갈매기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굉장히 새우과자가 없이 가니까 낮게 하면서 날개를 그리면서 갑니다.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어떤 날개 패턴을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까? 새우과자를 왕 물어야 되겠죠? 새우과자를 왕 물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시세 상승과 여러 가지 로직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다만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들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구조. 요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제한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성공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매매 패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 잘 생각하실 때 저점 찍고 나서 한쪽 날개가 굉장히 길면서 예, 새우과자가 딱 뜨게 되면 공략자리 포인트 예, 이런 부분들은 시세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차트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적입니다. 주식은 내가 왜 올라가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큰일 나요. 주식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흐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플로우에 대해서도 주가가 올라가야 될 명분이 있는 거고 그 흐름에 대한 로직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엔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엔젤. 자, 유엔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를 탁 그려보면은 이런 게 보시면은 시세가 쉽게 안 나요. 뭐예요? 정확하게 이런 시계 모양의 갈매기가 뜨는 것들은 시세가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날개가 완벽한 그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어떤 갈매기 패턴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갈매기 패턴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나서 대량 수급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눌림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 날개 부분, 그러니까 4,250원만 이탈 안 하면 되니까 이 구간은 오히려 역으로 무슨 패턴으로도 잡혀요. 매집 패턴으로도 잡힙니다. 매집 패턴으로.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요 구조가 나왔으면 자, 요 구조에서 1파와 2파가 나오고 3파 구조라면 2파의 저점, 그러니까 날개가 꺾이는 지점 에서 그 날개 저점 구간에서는 이탈하지 않아야 제가 요 강의는 저번 주에 안 드렸어요. 그죠? 이탈하지 않아야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일목요연하게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요것만 기억합시다. 1번 갈매기를 그린다. 자, 2번 갈매기의 날개를 다 장악하는 3파의 장대 악몽이 나온다. 4번 그 다음에는 눌림을 공략한다. 이 패턴입니다. 그죠? 근데 요것이, 요것에 중에서, 자, 1파, 2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요 자리는, 예, 손절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요런 어떤 손절 라인도 정해놓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파동이 어느 정도 시장이 받쳐주게 된다면, 예, 주가 상승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질문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어떻게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단순하면 돼요. 제가 지금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꼭 유치원 얘기 같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헷갈림이 와요. 과감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을 공략하면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눌리면서는 하락의 법칙 따라 파동이 나오니 조금은 단순하게 조금은 원칙을 흐름을 변동시켜서 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순함이라는 것에 로직을 포커싱하고 보셔야 됩니다. 제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갈매기, 불사조 다 갖고 계신 종목 보세요. 어디서 갈매기가 나왔지? 아니 어디서 독수리가 나왔지? 자, 불사조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가끔 잊어버리시는데 용어 이렇게 만들었죠. 가격을 우리가 주가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P라고 하고요. 바닥에 있는 것을 거래량 V1, V2, 발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분할 매수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 중심, 캔들이 원칙이 돼서 주가 변동에 대한 눌림 자리를 공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식이 로직적으로 불사조까지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유엔젤 똑같은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종목보다요 시장을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 개인 투자분들도 갈매기? 내 갈매기보다 난 독수리가 닮았는데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독수리가 두세 개만 나오면 그거 패턴을 봐야지. 어차피 시장에서는 무궁하게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구조가 나와야 할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코스피는 그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죠. 코스피 더 빠집니까? 아니면 코스피 더 올라갑니까?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강의보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집중하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왜?
자, 이거는 예. 제 생각에는 그 저희 제가 단독이지 않을까? 예. 왜 주식이 빠지나? 그 요인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예요. 레이트. 금리가 인상이 된대요. 그럼 이 해답을 드릴까요? 자, 금리가 지금 1% 상승했죠. 자, 0.5% 상승시켜서 1% 상승하는 바람에 어제 시장 무너졌잖아요. 자, 제가 볼 때 1.75% 이상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빅스텝이라고 그러는데 0.5% 한 번이랑 0.25% 한 번 하면은 두 번 정도 남은 거예요, 금리가. 왜? 선진국이 2% 가긴 어렵다. 그럼 이제 속 시원하죠. 기준금리를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어디 있어요? 1.75 정도 가면은 지금 금리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안 돼 하면서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속 시원하죠. 기준금리 해결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자, 옛날에 IMF 때나 리먼 브러스 사태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자, IMF 때는 이제 그거죠. 리먼 브러스 사태의 공통점 뭐냐면 혹은 닷컴 버블. 기초 체력 부족이에요. 기초 체력 부족에서도 상품의 부족이에요. 그때는 새로운 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지독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상황이 다르다고요. 지금 뭐가 있냐면 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나온다.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전 인정. 이거는 맞아요. 유동성은 부족해서 이제 주가가 코스피가 우르르 올라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반복 못합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라가냐. 저는 에너지라고 봐요. 에너지 가격 하락 나오면 나스닥 반등 나오고 코스피 반등 나옵니다. 에너지는요, 천연가스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지금 무제한 올라가고 있죠. 자, 크루드오일 가격 지금 100달러 이상에서 무제한 올라갔죠. 근데 에너지가 뭐가 무섭냐면 이 에너지는요, 결국은 근원이에요, 근원.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광석을 캘 수도 있고요.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를 할 수도 있고 자원을 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가장 근본이 올라가니 나머지가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리 더 이상 전쟁 안 할게. 그 대신에 우리 에너지 같이 나눠 쓰자 하는 순간 이거 해결되면서 주가는 전 뜬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주가를 하락한 요인 전 기준금리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생각 IMF와 같은 현상 아니라고 봐요. 유동성 부족은 인정.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어제 제가 거의 그 좀 낮에 약간의 낮잠 자고 나서 거의 밤에는 잠을 안 잤어요. 나스닥이 무슨 마이너스 5% 6% 왔다 갔다 거리는데 개인 종목처럼 보여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금리 인상과 빅스텝과 IMF로 해석하는데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이때 천연가스 가격이 그냥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연가스 올라가니까 다시 경기 물가에 대해서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빠져야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빅스, 변동성 위험지수가 20 이상이 쫙쫙쫙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에너지를 보자, 에너지. 에너지가 만약에 하락한다, 코스피 다 무시면 돼요. 에너지가 하락한다, 오히려 나스닥 상방 잡으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상승한다, 아직은 지켜보셔야 돼요. 왜? 에너지의 상승은 결국은 또 곡물 상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 석유가 캐 있는 곳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곡물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곡물가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사료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다시 악순환적인 소비자 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그거죠. 시장은 왜 빠집니까? 에너지 때문에 빠집니다. 90점. 에너지 때문에 빠지면서 유통되는 자금이 없어지다 보니 시장이 점차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가 정답.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코스피를 봅시다. 코스피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삼성전자 밴딩을 잡아드리면 6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중에 어디가 저점을 찍힐지 모른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했었죠. 근데 이 순간에 저점을 찍고 저는 30%면 638이니까 8만 3천 622 7만 7, 8천 원이 저항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가 이 구조로 간다면 근데 오늘 삼성전자 5G 뉴스 나왔죠. 실적은 무궁무진한데 뭐가 부족해요?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삼성전자 이제 뭐예요? 이전처럼 이제 삼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버티면서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 트레이딩할 종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좋습니다. 물론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와 오늘은 네이버 빠지면 안 됐죠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15%씩 팍팍 깨지니까 네이버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내려와 있어요. 카카오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지만 네이버는 본질의 가치 대비 지금 전 내려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 자, 저는 볼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점 형성과 구조 형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저점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을 그려보니 쭉 그려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2900이라는 마의 노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려보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보게 되면 2600이라는 구간. 그래서 이 300포인트 안에 이 300포인트 안에 시장 갖추면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어떠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치열한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코스피.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추격하는 종목. 이런 종목 잡아야 되겠습니까? 시총 높은 것들을. 아니죠.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점이 될 거다. 자, 코스피 좀 속 시원하신가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코스피 200을 봐야 됩니까? 저 200이 여지법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혜성 DS라는 종목을 보시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하자. 근데 혜성 DS는 코스피 200이 여지법이면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혜성 DS에 대해서 큰 평이 없을 때 혜성 DS는 계속 시장을 뛰어넘으면서 아웃퍼폼을 좀 보여줬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구조다. 자 그럼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코스피는 큰 종목보다는 그리고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200의 여지팝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떤 바닥다지기와 상승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좀 보시되 2900은 저항 그리고 2600 이하에서는 기회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하게 되면 대표주자가 뭡니까? 바이오. 바이오가 다시 와도 있었습니다. 사실 코스닥 하면 바이오 게임 뭐예요? BIG 빅이죠.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게임 그죠. 바이오 게임 하나 뭐였죠? 예 네. 정보인가요? 인포메이션인가요? 자 어쨌든 인터넷 죄송합니다. 인터넷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네요. 예 네. 이런 것들. 근데 빅 바이오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은 원래 쌍두마차가 가려면 바이오나 혹은 메타버스 혹은 NFT 게임이 가야 돼. 게임이 전통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갑니다. 요게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자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문을 주세요. 요즘 바이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오는 왜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코스닥 관련된 바이오입니다. 코스피도
바이오는 주가가 왜 빠졌냐면 바이오가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가 첫 번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유행병 관련해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가는 이슈고, 두 번째는 자, 이 바이오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FDA 승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합병이라든지 인수입니다. M&A예요. 근데 바이오가 최근에 갔던 거는 코로나라는 유행병으로 갔어요. 그럼 이거 빠졌죠. 그럼 FDA 승인과 요 지금 요 두 가지 부분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됐었어요. 왜? 자,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 약을 임상 3상을 하고 확장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환자들 다 보기가 힘들어서 코로나로.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CDMO인지 CMO인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그 CDMO, CMO 공장은 인증을 못 갔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간 그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이 아니라 왕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그래서 무슨 코로나라고 그래요. 지나간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가 오히려 역으로 두각받을 수 있다. 원래 기술주는 전통적으로 하락인데 바이오가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코스닥을 하나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그죠? 주치적이죠.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예, 근데 딱 이런 된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게임 볼게요. 과도기예요, 게임이 사실. 전 세계가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스트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못도 모르고 딱 판을 열었어요. 판을 열었는데 일단은 신기하고 새로우니까 우르르 몰려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안 좋은 거 좋은 거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은 지켜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지켜본다. 그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60에서 지금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반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좋아지는 거고요. 좋다, 좋다 하면 안 좋아지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지금 60에서 70%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생태계를 만들었냐면 컴투스 등등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주식 생태계와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픈을 아직 못한 혹은 뭐 가상화폐 가격 등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잘 적용되지 못했던 시장들이 하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쌍두마차가 살아요. 게임도 살 수 있고요. 바이오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도 어렵지만은 않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부족이라는 굉장히 악재적인 요인이죠. 네. 이런 부분들 배제하고는 뭐 시장 자체는 코스피 기준으로도 제가 좋은 그림들 말씀드렸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의 가장 큰 하락의 요인 딱 하나. 천연가스입니다. 이게 빠져야 돼요. 이게. 자, 저는 항상 핵심 사항만 치면 달러도 달러 인덱스도 1320원 정도 가면 더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구조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은 좀 용기를 얻고 아직 섹터 살아있네.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는데 못한 이야기들은요. 저기 샵 3772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찍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저녁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요거 딱 기억하시죠? 갈매기에서 날개가 뻗은 게 독수리, 그 다음에 새우과자 두 개 먹은 게 불사조. 요런 차트만 잘 포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약바이오와 게임, 코스닥 아직까지 크게 걱정, 이제는 다 왔으니까 걱정을 하셨어야 됐죠? 다 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닫혀 있고 하단도 닫혀 있지만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꿈과 희망이 상품으로 쓰였다. 예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꿈꿨다면 지금은 이룰 수 있는 현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성장하면서 과거의 꿈만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꿈꿔왔던 것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